이거 언제 써? 아니 아침부터 이만 먹는 사람이 있어요? 저 뭐야? 나한테 김밥만 한다며. 또 있어. 거짓말하지 마. 전복 있어. 전복. 또 그렇게 참. 어 아쉬워 우리 아빠 있어야 돼 그지? 어 아니 아, 집에 너무 편하게. 엄마 갔다 올게. 바이. 잘해. 엄마 갔다 올게. 들어보겠습니다. 짐을 챙겨 숙소로 향하는 멤버들은 지금 어떤 마음일까요? 이렇게 메이크업 안 하고 나간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 그 지금 약간 그래도 기분은 했는데 처음인 것 같아요. 다행이야. 영희 언니랑 저기 신영 언니가 있어서 수건이. 적응이 안 돼 한국이. 저는 이제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살고 있거든요. 이거 하는 거지? 여기 있어야지. 시간 움직이지 못하겠네. 자, 머리랑 이렇게 마이크 좀 안 걸려. 네, 여기다 이렇게. 아니. 머리카락. 머리를. 아니. 머리카락을 뒤로. 마이크 아니야. 눈썹이 없어. 아니 어떻게 사람이 눈썹이 없지? 아니 좀 그릴 걸. 아 생각 못해 눈썹을. 글쎄요 왜 자꾸 걱정을 할까요? 제발 돈 없이 살기만 안 했으면 좋겠어. 전기만 있으면 돼. 전기만. 노트북이랑 다 해야 되니까. 이런저런 걱정을 하다 보니 배가 고파집니다. 아침밥이나 먹자. 배고파. 그거. 옷을 잘못 입고 왔어. 너 두껍게 입구나. 아 너무 더워. 물어봐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준호한테. 지금도 슈퍼는 없는 번호입니다. 다시 확인하시고 걸어주십시오. 아 준호 절친인데 전화번호 바꿨네. 개그우먼들이 생활할 숙소에 지민이 가장 먼저 도착했습니다. 여기 에스컬레이터 없어요? 아 이거 뭐야? 무겁단 말이야. 아 어떡해. 선수 입장. 오 무거워 무거워. 숙선배 얼굴 봐. 아무도 안 왔어. 다 화장하느라 늦는 거 아니야? 야 지민아. 어서 오세요. 야 지민아. 여자 남자 이거 같이 쓰는 거야? 어떻게 와요 남자가. 걔들 알아? 남자 어떻게 와요. 패드 어떻게. 우와 이게 뭐야. 샴푸 야. 린스. 샴푸 린스. 지금 목욕탕 아니야? 드라이기도 없대. 칫솔. 이야, 여자다, 여자. 난 아예 없어, 이런 거. 나 보여줄까? 난 어차피 일 없으니까 여기만 계속 있을 거거든. 옷은? 이거 입고 있어. 그거 하나 찾았지. 그럼 어떻게 입게? 빨아서. 목, 금, 토, 일, 월. 빨아 입으면 되잖아, 빨아서. 김인 선배님! 어, 누구 왔나 보다. 누구요? 소영이.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제가 은지훈 때문에. 야, 야 집 좋다. 이게 뭐야? 에브리. 어, 쟤 너무 무서워. 와, 집 좋다 지금. 멤버들이 모인 숙소에는 한참 동안 정신없는 수다가 흘렀는데요. 남자 멤버들에게서는 볼 수 없었던 모습이네요. 야, 너 뭐 세팅하냐, 너는? 상관. 선배님. 오, 뭐야? 아, 여자 방, 여자들 숙소니까. 어, 집, 너무 싫다, 진짜. 소름 돋아. 저 집에 원래 이거 많이 전시했는데. 오, 이게 뭐야? 보라야. 네? 네, 선배. 원래 이래? 보라야. 야, 너무 귀엽지? 야, 야. 내가 제일 귀여워. 모두 다들 싸우지 않지?